네, 잘못된 기도와 우리 옳은 기도를 우리 지난주에 봤었죠. 잘못된 기도와 옳은 기도요. 그래서 이제 소제목 첫 번째가 잘못된 기도였죠. 잘못된 기도. 잘못된 기도를 봤었고요. 소제목 두 번째가 이제 옳은 기도를 봤었는데, 옳은 기도 소제목 두 번째 옳은 기도에 또 소제목을 나눠서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기도를 봤고요. 지난주에 옳은 기도 소제목 두 번째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기도를 봤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기도. 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기도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 자,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지 못하면 이게 지금 있잖아요. 기도의 향방이 비틀린 거예요. 뒤틀린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이 기도 내용 가운데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막연히 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주님 너. 우리는 있잖아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야 돼요. 우리는 장성하게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야 됩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는 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라고 막연하게 있잖아요. 막연하게. 그렇게 기도하는 건 어린아이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과 구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도 당연하죠, 그렇죠? 당연합니다. 자, 네 번째요. 네 번째도 이제 당연한데 잘안 하죠? 성령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성령으로 하는 기도. 지난 시간에 했었죠? 예, 성령으로 하는 기도. 무슨 기도죠? 성령과 연합하는 기도예요.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의지하는 기도예요. 성령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거예요.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하는 기도예요. 자,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 믿음의 기도를 봤죠?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 여섯 번째는요, 감사로 올리는 기도를 봤죠? 예, 감사로 올리는 기도. 예, 지난 시간에 여섯 번째까지 봤습니다. 예, 여섯 번째까지요. 오늘은 일곱 번째입니다. 항상 하는 기도예요. 항상 하는 기도. 항상 하는 기도예요. 이렇게 삶 가운데 고난에 빠질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쁠 때도. 기도하고 막연할 때도, 기도하고 슬플 때도 기도하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우리 10장 우리 1절 볼까요? 사도행전 우리 10장 우리 1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우리 10장 우리 1절입니다. 사도행전 10장 우리 1절입니다. 이방인 하나가 나오죠? 사도행전 10장에 이방인 하나가 나옵니다. 이방. 근데 이 사람이 믿음이 들어갔네, 이게. 자, 사도행전 10장 우리 1절 2절이요. 1절 2절. 네. 우리 길선이요. 길선이.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되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이 백부장은요, 100여 명의 군사를 지휘하는 한마디로 지휘관이에요. 지휘, 장교. 100명을 거느릴 정도면요, 이게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그가 경건하여 이 백부장이 이 고넬료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해야 돼.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부대원들이 말을 안 들을 때나 지 통솔이 안될 때나 하나님께 기도해. 항상 기도해야 돼. 항상 하나님께 항상 기도해. 그래서 우리도
어떤 상황이든 간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제가 지난 시간에 그랬죠? 기도의 시간이 길고 짧은 건 정말 중요하지 않다. 그거는요, 하나님을 모르는 얘기야. 하나님을 모르는 얘기예요. 진짜 하나님을 모르는 얘기예요. 하나님은요, 3시간 헛된 기도보다 5분짜리 진솔한 기도를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잘 몰라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잘 몰라요. 그냥 많이 기도해야 될 줄 알아.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10분, 20분, 30분을 기도하더라도 심장이 터지도록 기도하는 게 나아요. 응? 내 마음을 다 열고서 내 마음을 진솔하게 열고서 기도하는 게 나아요. 그냥 목사님이 기도하려니까 아유, 마지 못해가지고 시간 재놓고 타이머 설정해놓고 5분 됐나? 10분 됐나? 그렇게 하지 마셔요. 딱 제껴놓고요. 그냥 여러분들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네, 가나다라로 해가지고 예, 가나다라 마하바 예, 4까지 했는데 4까지요. 예, 숫자가 아니라 자, 가나다로 하겠습니다. 이번엔 아합입니다. 아, 가나다라 마하바 4, 아. 예, 꾸준한 기도입니다. 꾸준한 기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옳은 기도는 꾸준한 기도다. 사도행전 1장 1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볼까요? 사도행전 우리 1장 1절입니다. 사도행전 우리 1장 1절입니다. 데오빌로예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예, 누가를 말하죠? 예, 내가는 누가죠? 누가?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예, 예수님이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했대요. 자, 2절부터 4절까지 보면요. 2절부터 4절까지 보면요. 여러분들 삼위일체 가운데 삼위 세 인격적인 존재가 나옵니다. 자, 2절에요. 그의 할 때 예수님이고요. 그리고 성령으로 할 때 성령님의 인격이 나오고요. 예수님의 인격, 성령님의 인격. 4절에 보면 4절 끝머리에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의 명령이죠. 하나님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2절부터 4절까지 보면 삼위일체 가운데 삼위 되시는 성자와 성령과 성부의 인격체가 서로 있잖아요. 서로 다르게, 서로 구별되게 나옵니다. 다시 봅니다. 예수님의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을 할 때 이게 헬라어 4번으로요. 성령을 통하여 영하시고 되어 있어요. 성령을 통해 영하셨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령님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님과 인격이 달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신대요. 승천하신 날까지. 누가 승천해요? 주님이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해 받으신 후에 예, 십자가의 고난이죠.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서 부활을 말하죠. 주님의 부활을 지금 사심으로 표현했습니다.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같이 보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 또는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 또는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 제가 세례 또는 침례라고 말한 것은 침례 받은 자만이 구원이 있는 게 아니라서 예, 세례 받은 자도 침례 받은 자도 영적으로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예, 제가 별 차이를 두지 않습니다.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사람들은요 항상 때에 집중해요. 때에 주님의
주님의 재림이 언제냐. 너무 그걸 있잖아요. 응? 이게 2023년, 2030년, 2045년. 그래가지고 무명의 형제님이라든지 기타 그런 경우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막 이게 있잖아요. 사람의 머리로 재림을 이렇게 짜집게 하다 보니까, 재림의 날짜를 짜집게 하다 보니까 이게 백신이 있잖아요. 코로나 백신이 짐승이 되라고 우기는 거예요. 자, 그랬죠, 여러분들. 만약에 짐승의 표가 실제한다면 적그리스도부터 출현해야 된다. 또 한 가지 뭐죠? 전 세계 교회에 핍박이 임한다. 그렇죠? 전 세계 교회에 핍박이 임하고, 만약에 짐승의 표가 실제한다면, 예, 상징일 수도 있고 실제일 수도 있는데, 만약에 실제한다면 교회에, 전 세계 교회에 핍박 와 적그리스도가 노골적으로 자기 정체를 드러내야 된다. 근데 그런 게 아닌데 왜 짐승의 표가, 예? 아니죠, 백신이 짐승의 표의 전 단계니 뭐 그런 얘기를 할 필요 없단 말이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예, 증인들입니다. 복수입니다. 내 증인들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의 곁에 서서, 천사들이죠,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게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저희 유아는 다락에 올라가니, 예, 12사도의 명단이 지금 나오죠. 예, 13절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매, 마테와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이 셀로신이란 뜻은요, 열심당원이란 뜻이에요. 열심당원 시몬. 열심당원이었던 시몬. 그러니까 이제 민족의 회복을 위해서 힘썼던 그 무리들을 열심당원이라 그래요. 자, 열심당원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하나가 없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나이 엄마 누가 빠졌어요? 지금 누가 빠진 거예요? 어? 예, 그렇죠. 예. 유다가 빠졌죠, 그쵸? 아직 마티아가 선출 안 됐기 때문에, 그쵸? 예, 마티아가 제비뽑기로 선출이 안 됐기 때문에 유다가, 예, 예, 유다가 빠져 있습니다. 유다가. 자.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 예수의 아우들은 뭐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죠. 예, 야고보.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썼고 유다는 유다서를 썼죠. 그렇죠? 그래서 야고보와 유다서가 있는 거예요. 신약 끝머리예요.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이 전혀가요. 꾸준한 걸 말해요. 꾸준한 거예요. 꾸준히 기도에 힘쓰니라. 이 꾸준한 기도. 그러니까 있잖아요. 한마디 어떤 면에서는 끈질기 기도를 말해요. 이렇게 한때하고 많은 게 아니라 꾸준한 기도. 항상 하는 기도보다는 좀 끈질긴 기도를 말해요. 끈질긴 기도, 꾸준한 기도. 우리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네, 내가 이렇게 그 예배 때 말씀에 집중이 안 되면은 이렇게 남 의식하지 말고요. 세 번째 줄 아래로 오세요. 세 번째 줄 이대로 오세요. 세 번째 줄. 처음에는 좀 어쩍지만 좀 지나면 괜찮습니다. 2장 42절이요. 수빈이요.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했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예, 꾸준히 기도한다. 이게 꾸준히 기도한다. 또는 전념한다. 그 뜻이에요. 전념한다. 그러니까 기도에 매진하는 거예요. 한눈 안 팔고 기도에 매진하는 거예요. 그래서 꾸준한 기도를 받습니다. 꾸준한 기도. 이번에는 가나다라 마바사 4번입니다. 작 습관을 쫓는 기도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이에요. 누가복음 22장 우리 39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우리 39절입니다. 우리 수빈이는 그 주로 있잖아요. 이렇게 삶 가운데 어떨 때 기도해요? 사건 사건마다 생각 날 때마다 아 예. 우리 자영이는 기도를 언제 해요? 힘들 때. 요즘도 힘든 게 있죠? 아, 좀 이따가 상담 좀 해야겠네, 그죠? 예. 호영이는 언제 기도해요? 좀 일단 출근하기 전에 기도하고. 아, 예. 일이 있을 때. 아, 일이 있을 때. 예.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기도. 예. 우리 진철이는 언제 기도해요? 항상 기도합니다. 장가 가려고 지금 기도하고 있죠? 장가요? 예. 지금 하나님의 때 네 하나님의 때 요즘 저 서른 살 이후에 결혼하는 걸 알고 있는데 그쵸? 요즘 막 34살 막 5살 결혼을 안 하려고 그러죠 그쵸? 또 결혼해도 애를 안 낳으래 애를 큰일 났네 정말 진짜 어? 근데 또 뭐 결혼했는데 또 뭐 애를 둘 놓으려고 제가 강요할 수도 없고 어? 근데 우리 성도들은 네, 너무 걱정하지 말고요. 너무 걱정하지 말고 좀 이렇게 둘 이상 놓으세요. 하나님 감당하실 거니까 네, 둘 이상 하나 놓으면 버릇이 없어. 아니 또 여러분들이 잘 키우면 또 되겠지만 자 우리 누가복음 22장 우리 39절 누가복음 22장 우리 39절 볼까요?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심의 제자들도 쫓았더니 그러니까 습관을 쫓은 거니까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신 거예요. 그렇죠? 습관이라는 건 정해진 틀 안에서 기도한 거니까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한 거예요. 시간을 정해놓고 시간을 예를 들어 여러분들 퇴근하고 나서 식사하자마자 예, 좀 시간이 지나면 쓰러지니까 식사하자마자 나는 8시부터 8시 20분 또는 30분까지 우리 식구들 또 목사님이 부탁한 영혼들 기도해야겠다. 예,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요. 이 습관을 두는 습관. 자, 우리 사도행전 16장 우리 16절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우리 16장 우리 16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우리 16절입니다. 자, 우리 16장 우리 16절입니다. 우리 선국이요, 선국이.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바나바 정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정으로 그 주인들을 크게 가게 합니다. 자,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는 중이었대요. 기도하는 곳이 있다는 건 습관적으로 거기를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주로 기도하는 그곳이 있어야 돼요. 내가 삶 가운데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곳이 있어야 돼요. 기도하는 곳. 예를 들어서 엄마 기도 좀 할 거니까 방문 잠그고요. 기도 좀 할 거니까 한 20, 30분 들어오지 마세요. 놓고도 하지 마세요. 어 알았어. 예, 탁 잠가놓고 예, 내 방이 기도하는 곳이 되는 거겠죠? 예, 내 방이. 이것은 삶 가운데 기도가 있잖아요. 삶 가운데 어디 있든 간에 하는 기도와 달리 시간을 정해놓고 어떤 장소를 정해놓고 하는 습관을 또는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해진 곳이 있어야 돼요. 정해진 곳이. 그래서 여러분들 방이 있다면 그곳이 그렇죠? 그곳이 주된 습관을 돕는 기도 장소가 되겠죠. 예, 습관을 돕는 기도.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을 정해놓고 어떤 특정 장소에서
예, 저는 그래요. 10분을 하든 15분을 하든 중요한 게 아니다. 3시간을 하든 2시간을 하든 시간의 길이가 중요하지 않다. 우리가 마음을 온 마음을 다해서 5분을 하더라도 하나님께 정말 영혼을 던지는 기도, 영혼을 염려하는 기도, 누군가를 걱정해서 중보기도하는 기도를 우리는 해야 됩니다. 근데 있잖아요. 예를 들어 1시간을 기도하는데 이름을 쫙 부르고 있어요. 김지현, 김정현. 여러분들 30분 내내 이름을 불러놓고 이분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아, 제가 그분을 봤다니까, 그런 분을 봤다니까요. 새벽 예배 시간에 이름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도와주시옵소서. 아니, 그럴 시간에 그냥 10명만 한 사람 한 사람의 형편을 아래면서 이 영혼이 지금 아이를 낳았는데 지금 집안이 어려워서 아이 분유값도 없고 아이를 키우는데 힘듭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물질적으로 너무 힘들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아래는 거예요. 두 번째, 또 세 번째. 아, 그게 기도가 되지. 아니, 300명, 500명을 부르면 뭐 할 거예요? 우리는 그런 기도하지 말아요. 네. 5분을 기도하든, 10분을 기도하든, 정말 있잖아요.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하고, 나의 부끄러움을 고백하는 그런 기도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카나다라 마바사 자차 차권입니다. 차 금식기도입니다. 금식기도 사도행전 14장 우리 19절입니다. 사도행전 14장 우리 19절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이요. 사도행전 14장 19절입니다. 19절에서 우리 23절이죠. 우리 시영 씨요. 유대인들이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저희를 그 믿음 바 주께 부탁하고 예수님께 부탁했대요. 자, 지금요 특별한 어떤 일이 있을 때 금식 기도했대. 금식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금식 기도했대. 자, 이번에는 마태복음 17장 19절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9절입니다. 마태복음 17장 우리 19절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9절. 또 똑같아요, 여러분들. 금식 기도도 30일 하느냐, 40일 하느냐, 20일 하느냐, 10일 하느냐, 5일 하느냐, 하루 하느냐.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게 아니야. 하루를 하더라도, 주님, 저는요, 죄인입니다. 아직까지도 짜잔한 죄를 끊지 못하고 주님 그래서 오늘 하루를 금식하는데 왜 이렇게 제가 무난한지 모르겠어요. 주님 죄송합니다. 하루를 금식하면서 주님 그리고요 우리 회사에 부장님이 계시는데 그냥 확 때려주고 싶은데 주님 용서해 주세요. 오늘 금식하면서 오늘 그렇게 때려서 뒤통수를 때리고 싶은 부장님이 오늘은 이렇게 불쌍해 보이는지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 부장님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교인이라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변화될 수 있도록 뭐 유튜브에 나팔스 목사라는 사람이 성령님을 주구장창 부르면은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데 아이고
하나님, 제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해서 저 부장님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하루를 금식하더라도 그냥 마음을 울고요. 마음을 찢고 근데 나아가면 40일 동안 사람들한테 보려는 금식보다 낫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또 있잖아요. 기록을 세우려고 금식해. 남들한테 깜짝 놀라게 하려고. 40일 금식했다고 그러면 나를 색다르게 보겠지? 진짜 그렇게 많은 미혹이 옵니다. 진짜 그렇게 많은 미혹이 와요. 저는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신구약을 읽다 보면, 왜 우리가 있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의 숲을 거니는데 왜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겠어요. 그죠? 우리가 이 신구약은 하나님의 숲을 걷는 건데, 마음의 숲을 걷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면 그 참 신부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진데 왜 남들에게 자랑하려고 기도하고 왜 거리에서 기도하냐 이거예요. 저는 거리에서 기도하는 게 창피해요. 저는 거리에서 기도 안 해요, 여러분. 아니 그럴 바에는 그냥 화장실 안에 들어가서 문 닫고 기도하지. 하나님 지금 전도하러 왔어요. 주님 그리고 제 마음 아시죠? 오늘 전도하는 가운데 우리 식구들 욕 먹어도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나가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가서 큰 길거리 어귀에서 그냥 사람들 있는데 그냥 저는 사람들의 눈에 띄는 기도를 저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자, 우리 계속 볼까요? 마태복음 17장 우리 19절입니다. 19절. 이때 제자들이 종용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너희가 믿음이 없어 그렇다. 귀신들인 아들을 데려왔는데 그 아버지가 지금 그 예수님이 없는 사이에 귀신을 쫓아내달고 이제 왔는데 예수님이 없는 상황에서 귀신을 못 쫓아낸 상황인데 주님이 오셔서 그 아들의 귀신을 쫓아내고 나서 벌어진 일이에요. 이때 제 아들의 종용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니까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연고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해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근데 21절에 없음 되어 있는데 어떤 사본에는요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하리라 라고 써 있습니다. 다른 사본에는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역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본에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개정판에는 있는지 모르겠네. 개정판에는. 자, 그래서 가나다라 바바사 자차 금식기도까지 봤고요. 이번엔 카입니다. 카. 말씀을 믿는 기도예요. 말씀을 믿는 기도. 누가복음 7장 우리 2절입니다. 누가복음 7장 우리 2절입니다. 아, 이게 중요해요. 이 말씀을 믿는 기도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니, 다른 것도 다 중요하죠. 그렇죠? 습관을 좋고 그렇죠? 항상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고 감사로 기도해야 되고 그렇죠? 성부, 성자, 성령께 감사하고 그렇죠? 인격적으로 교제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다 중요하죠. 그런데 아, 이 카본이 예, 당연히 다른 것도 중요해요. 이 말씀을 믿는 기도 우리가 이제 삶 가운데 성부, 성자, 성령을 거론하면서 이 말씀을 거론하는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7장 2절부터 10절입니다. 우리 현희 아버님이요. 어떤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그들을 듣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일렛을 보내어 주셔서 그 종을 기원하시기를 전합니다. 이에 저희가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가로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나이다.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계단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계시되 이에 그 집이 멀지 않으며
백부장이 그것들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수호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시면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로 감당치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하사 내 아이를 낳게 하소서. 저도 나무의 수하에 있던 사람이요 제 아래에도 유형이 있어요. 이대로 가라하면 가고 제대로 오라하면 오고 제 종들을 위해서 가라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죄를 기이 여겨 돌이키사 쫓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이름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면 종이 이미 강건하였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이게 이제 헬라어 사본에는요, 귀히 여기는 또는 사랑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귀하게 여기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며칠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원하시기를 청한지라. 야, 이 그 종을 사랑했대요. 어? 희한하네, 그렇죠? 자기 아내를 사랑한 것도 아니고 자기 남편을, 어? 우리 입장에서 어? 우리가 자식을 사랑하기도 요즘 그래. 현대교회 있겠죠? 현대 사회가, 어? 교회 안에도 있지? 교회 안에도 우리가 아내를, 남편을, 자식을, 부모를, 시어르신을, 어? 장인 장모를, 또 우리 교우들을 사랑하기 힘든데. 아니, 종을 사랑한다네. 이에 저희가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가로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세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죽기에 나아가기도 감당치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야,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냐? 내가 주님께 나아가기도 감당을 못하겠다.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저는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주님, 저는요 너무 작은 자입니다. 주님, 저는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말씀만 하시. 야, 뭐 이거 괴물이네, 이거. 어? 아니, 이 사람 괴물이에요. 아, 이 말이 안 나오네. 이 영적 괴물이에요, 괴물. 예, 괴물이라는 게, 어? 믿음이 굉장하다는, 믿음이 굉장한 사람이다. 말씀만 하세요, 말씀만. 저도, 저 백부장도 남의 수하였던 사람이요. 저도 누구 아래에 있는 사람이요. 제 아래에도 군병이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제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를 기여겨 돌이키사 쫓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아, 이 사람은 이방 사람인데 본 나라, 어? 이 본 이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면 종이 이미 강건하여졌더라.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은 역사할 걸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역사할 걸 믿는 거예요. 야, 우리 잠깐 볼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 백부장의 믿음에, 백부장의 이 믿음에 이 4장 12절을 더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히브리서 우리 신약 356페이지 전후입니다. 356페이지 전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대요. 자, 운동력이 있다는 건요, 움직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는 움직이는 말씀이래요. 그래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한마디로 영적 검이죠. 사람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니까요. 관절과 골수는 육을 말하니까 사람의 전 인격체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는 건요, 판단한다, 판단한다, 판단한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이유가, 말씀은 우리를, 우리의 생각을 쪼개버려요. 그건 틀린 거야. 그거는 옳은 거야. 그렇지? 그래, 옳은 길로 가야지. 우리의 마음을 분별하세요. 우리의 마음을 감찰, 한마디로 감독하시네, 감독. 판단하시고 분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면요,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적나라하게 있잖아요, 이게 부서지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의 그릇됨을 드러내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부서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그래서 귀신이요, 예배 때 말씀을 못 듣게, 말씀을. 자, 그래서 이 백부장의 이 말씀을 믿는 이 신앙 더하기,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이 살아 움직인다는, 살아 움직인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구절을 가지고요, 제가 기도문을 만든 게 있잖아요. 축사중보 기도문.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움직이는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한,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니까요.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를 들어서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을 살아 움직이는 검으로 우리가 믿어서 내 오른손에 히브리서 4장 12절의 검을 들었다 생각하고, 영적으로 안 좋은 사람의 배 있잖아요, 배. 누구를 상상하면서 눈을 감든 뜨든, 눈을 감는 게 더 집중이 돼요. 그 사람의 배를 상상하면서 히브리서 4장 12절의 이 구절을 읽어나가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그러면서 그 사람의 배를, 이 말씀을 고백하면서 찌르는 겁니다. 왜 찌르는 거예요? 그 사람의 배 안에 꽈리를 틀고 역사하는 귀신, 그 사람의 머리를 찌를 때, 그 사람 뇌에 꽈리를 들고 있는 귀신, 가슴을 찌를 때, 그 사람 마음에, 예, 가슴을 마음으로 여기고, 그 사람 마음 안에 더러운 생각, 더러운 기운이 있을 걸 염려해서 찌르는 겁니다. 그리고 눈도 찌르고, 심한 사람 눈도 찌르고요. 귀도 찌르고, 혀도 찌르세요, 혀도. 왜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 움직이는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검이거든요. 그래서, 그 기도문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가나다라 바바사 자차카타, 이번엔 타번입니다. 타번, 은밀한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입니다. 6장 6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입니다. 네, 호영이요. 너는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 이 골방은요, 은밀한 방을 말하는 거예요. 나 혼자만 있는 방이에요. 그래서 아까 그랬잖아요, 엄마, 나 잠깐 기도할 거니까, 문 잠글 거니까 엄마 들어오지 마, 부둥이지도 마. 거기가 골방이 되는 거예요.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래서 있잖아요, 우리는 진짜 있잖아요, 진짜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야 돼.
그래서 제가 그 전에 전도사 생활할 때요, 새벽 기도 가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뭐 남들 듣, 아, 누가 들을까봐. 그래서요, 두 귀를 꼭 막고요, 두 귀를 꼭 막고요, 아니, 개미가 지나가는 소리로 이것도 있잖아요, 공명이 돼가지고. 안 들리죠? 지금 제 안에 공명이 돼서 들려요. 새벽 예배 때, 제가 그걸 생각했어요. 아, 막 들을까봐. 그러면 또 그렇잖아요. 누가 또 실족할 수도 있는 거고, 누가 또 저 내 기도 때문에 방해될 수 있고 해서 두 귀를 꼭 막고요. 공명되는 제 기도 소리를 들어가면서 기도했어요. 아, 진짜 있잖아요. 진짜 집중이 잘 돼요. 귀를 막으니까 일단 주변 기도 소리가 잘 안 들려. 제 기도 소리만 들리니까요. 낱말 하나하나가 그냥 이 내 안에 있잖아. 특히 이 눈, 귀, 입, 이 목구멍 안에서 공명이 되는데 얼마나 선명하게 들리는지 몰라. 여러분들 해보세요. 여러분, 진짜. 진짜 좋아요. 진짜 좋아. 자, 골방에 들어가래요. 골방. 은밀한 기도. 은밀한 기도. 저는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나대면서 기도하고 뭐 드러나서 기도, 저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여러분들 은밀한 곳에 가세요. 은밀한 곳에. 은밀한 곳. 자, 우리 마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우리 35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우리 35절입니다. 새벽 오히려 미명에, 아직 해가 덜 떴는데 제대로 뜨지 않았는데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셨대요. 한적한 곳은요, 이 헬라어 단어로 혼자 있는 걸 말해요. 이 한적하다는 것은 혼자 있는 곳을 말해요. 한적한 곳은 혼자 있는 곳을 말해요. 혼자 있는 거예요. 혼자. 은밀한 곳, 은밀한 곳. 이상한 은밀한 게 아니라, 예, 혼자 있는 곳. 그 사람들, 사람들 있는 곳에서 막 나발을 불고, 뭐 새벽 기도 가서도 뭐, 정말 남을, 아니, 또 그럴 때 있죠, 그죠? 정말 내가 너무너무 억울한 일을 당해서 주님 앞에서 막, 그냥 막 터져나올 때 있죠. 저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남들이 듣든지 말든지 그렇게 기도하는 건 전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 한적한 곳으로 가셨대요.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자, 오늘 마지막 파번입니다. 파번. 우리 마태복음 6장 14절입니다. 네, 오늘 마지막 파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입니다. 자, 우리 6장 우리 14절이요.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여러분 보세요. 너희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요, 너희 아버지라고 하면은 이 너희가 누굴까요? 너희가. 예, 믿음 안으로 들어올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 안으로 들어오는 자들.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되겠지, 그쵸? 자, 믿음이 있노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면요, 우리가 내 주변의 가족이든 누구 뭐 교우든 지인들이든 내 주변 사람들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는 건 삶이에요. 그렇죠? 내 삶 가운데 내 주변 사람들을 용서 안 하는 건 내 삶 가운데 누굴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 가운데 결국 뭐예요?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누굴 용서 안 하잖아요. 우리는 예배를 망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삶 가운데 용서하는 삶을 안 살면서 공예배에 와가지고 있잖아요. 공예배에 와가지고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잖아요. 하나님께서요, 여러분들을 향해서 귀를 막으세요. 듣기 싫어. 나는 너희 예배를 받기 싫다. 너는 네 아내를 용서하지 못하는구나. 그러면서 나한테 와서 용서를 구하느냐, 한 주간에 네 허물을 고백하느냐,
나는 네 기도를 듣고 싶지 않고 네 찬양을 받고 싶지 않다. 이럴 시간에 지금 네 아내에게 가서 아내를 안아주고 미안하다 고백하고 용서해라. 아니면 그 아내의 용서를 또한 받아주라. 여러분들, 우리가 삶의 예배가 안 되면, 그래서 오늘 파번이 뭐냐면요, 삶과 기도가 일치되는 기도예요. 그렇다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아직 아가트가 부족한데, 그럼 내 기도가 올라갈,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요, 이런 설교를 끝없이 듣고서도 여전히 내 가족들을, 내 교우들, 내 지인들을 용서하는 삶을 안 사는 사람들의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 갓 여기 나온 사람들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얼마 안 된 영혼들, 몇 년 안 된 영혼들 말하는 게, 적어도 이런 설교를 5년, 10년 이상 들어놓고도 변하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한순간에 바뀌겠죠? 안 바뀌지. 자, 여러분들, 삶과 기도가 일치되는 기도를 해야 돼. 우리는 이제는, 그렇죠? 어느 때가 되면 바뀌어야 돼. 삶은 어그러져 있으면서 예배 때 와서 용서를 구해요. 사람들하고 관계가 다 틀어져 있는데 예배 때 와서 용서를 구해요. 안 올라갑니다. 예배가 안 올라가요. 만약에 그런 관계가 있는데 찬양을 기쁨으로 해요. 가식이지, 가식. 쇼하는 거지 뭐. 쇼맨식 기도지 뭐. 쇼 기도, 쇼. 쇼예요, 쇼. 얘네가 쇼야. 제가 말하는 건요, 누구한테 보이는 쇼를 말하는 게 아니라 장난이요, 장난. 하나님 앞에서 그냥 장난치는 거예요. 여러분 나왔죠? 민노라는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아내의 과실을, 남편의 과실을, 시어머니의 과실을, 시아버지의 과실을, 친구의 과실을, 자식의, 자녀의 과실을, 부모의 과실을, 교우들의 과실을 용서하지 않으면, 조건도 없어요. 조건도 없어요. 뭐, 특별한 경우는 뭐 용서하면 용서 안 해도 된다. 조건이 없어요. 어떤 일이든 간에 용서해야 된다. 어떤 사건이든 간에 주변 사람들의 과실을,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이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한마디로 우리가 있잖아요, 예배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회개야. 그렇죠? 우리 주일날 나오면 뭐예요? 일주일간의 내 잘못을 회개하잖아요. 근데 있잖아요, 회개가 딱 막혀버리면 영적 혈관이 딱 막히는 거예요. 영적 혈관이 막혀버리면요, 내가 뭐 말씀에 뭐 은혜 받았다 다 가짜야. 다 속고 있는 거야. 저는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두 계명이 있어요. 뭐예요? 다른 거 다 빼고요,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래요.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어떤 거예요? 참수 현장에서조차도 목을 걸어야 돼요. 참수 현장에서, 아, 잘못했어요! 야, 이때만 묘면해가지고 좀 이따가 회개 기도하고 넘어가야지 했는데, 예수님을 저주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댕강! 어디로 갈까요? 지옥으로 갑니다. 사람들은 그래도 한 번은 영원한 구원이래.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생명책에 이름이 지워지지 않고 이기는 자로 남는 거야. 이기는 자로. 자, 여러분, 그러니까 뭐 이런 말씀을 전하지 않아서 뭐 삶이 안 바뀌고 헛된 예배를 들으면 사실 뭐 주님 앞에서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듣고도 주님 앞에서 여러분들 심판의 대상이 되면 참 비통한 거예요. 못 들어서 지옥 가는 건 이해가 되지만, 이 듣고도 이 길을 안 가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런 헛된 예배자가 되면 얼마나 슬퍼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우리 6장 20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6장 20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우리 6장 20절 20절 보겠습니다. 네, 신약 270페이지 전입니다. 값으로, 무슨 값이죠? 예수님의 피값이죠?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성도들은 성도 각자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무슨 예배예요? 삶의 예배예요. 우리 몸뚱아리로요. 우리가 직장에서 가정에서 싱크대 앞에서 화장실 안에서도 남들이 안 보는 공중화장실에조차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여러분들 영광 돌리게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 우리 몸으로 우리 몸이 어디 있든 간에 하나님께 예배자의 자리로 살아라. 이거 예배자라고. 삶의 예배가 안 되면 공예배가 꽝이에요. 꽝. 꽝. 제로 제로. 하나님 안 받는다니까. 안 받아요. 여러분들. 삶의 예배가 안 되면 살았다는 이름은 받았으나 죽은 자는 죽은 자. 죽은 자. 어? 저는 있잖아요. 저는 그 칼빈주의 그 구원론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게 귀신 충만하지 않고서는 얼마나 많은 영혼들 여러분들 사대교회 사자가 누구예요? 거듭난 자죠? 하나님의 자녀야. 영원한 생명을 받았어요. 여러분들 한 교회의 책임자가 거듭나지 않았겠어요? 거듭났을 거 아니겠죠? 근데 그에게 뭐라 그래요? 너는 살았 라는 이름은 가졌어요. 무슨 말이에요? 너는 예수는 말하는데 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너는 영적으로 죽은 자니라. 그러니까 돌이키지 않으면 사대교회의 영적 리더일지라도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야. 아, 너무나 많은 영혼들과 너무나 많은 구조들 가운데 한번 있다가도 영적 아니, 어떤 교회의 책임자일지라도 죽은 자라는데, 여러분들 거듭난 자한테 죽은 자라고 그러면 예수님이 칼빈주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단이에요? 칼빈주의가 이단이지? 아니, 사도교회 책임자, 영적 리더가 살았다는 가르치나 죽은 자. 어떻게 거듭난 자에게 죽은 자라고 말할 수 있냐고요. 너무나 여러 곳에서 한번 믿으면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 또 왜 신학교라든지 교단 교리에 갇혀가지고 아이고야 하기야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됐겠죠. 뭐 말씀들을 잘 전하면 제가 목사가 안 됐을 겁니다. 뭐 부족하니까. 그래서 제가 그 처음에 신학교 갔을 때 제가 하나님께 그랬어요. 하나님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목사님이 이렇게 많은데 제가 목사가 돼야 됩니까? 근데 있잖아요. 제가 영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뭔가에 있잖아요. 뭔가에 이끌려가 저는 거기를 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제 의지가 아니에요. 뭔가가 있잖아요. 뭔가가 저를 이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신학교로. 이 목회도 이 교회의 목회도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축사를 할 마음이 없었어요. 상담하러 온 사람이 귀신이 드러나가지고 너무 안타까우니까 기도하게 됐고 저절로 축사가 된 거지. 이기는 제가 원하는 길이 아니에요. 이기는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사도 바울도 자기가 원하는 길이 아니야. 난데없이 그냥 다메섹 길거리에서 사울아 막 부르잖아요. 바울의 옛 이름이요. 바울이 뭐 그 길을 가고 싶어 갔겠어요, 그죠? 난데없이 그냥 12사도는 뭐겠죠? 예. 유다는 뭐 망했지만 유다를 뺀 마띠아까지 포함해가지고 있죠? 우리 12사도 예. 유다가 아니라 마띠아까지 포함해서 12사도는 뭐 그 길을 가고 싶어서 갔겠어요, 그죠? 전혀 아니죠. 주님이 코라면 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부르시면 가야 되는 거야.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 감사합니다. 오늘 항상 하는 기도 또 꾸준한 기도 습관을 두는 기도 금식 기도 말씀을 믿는 기도
은밀한 기도, 또 삶과 기도가 일치되는 기도를 받습니다. 마지막 순서가 삶과 기도가 일치가 되는 기도를 받습니다. 삶의 예배가 공예배의 예배와 일치가 될 수 있도록 아직까지 우리가 아가페 사랑을 온전히 행할지 못할지라도 주님이 원하는 만큼 행하지 못할지라도 저희는 부족하오니 저희가 지금보다 더 아가페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 반 안에 아무도 미워하지 않도록 우리 힘으로는 한두 명의 원수를 둘 수 있는데 성령을 의지해서 우리 마음 안에 아무도 미워하지 않도록 그래서 이 땅이 천국이 되도록 성령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 땅이 평안의 땅이 되게 하시고 이 땅에서부터 천국길을 걷는 그런 넉넉한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성령을 의지해서 더 예수님 사랑하는 그 신앙으로 넉넉히 이기고 넉넉히 참 평안을 누리는 저희 각 사람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주님,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성부, 성자, 성령 영광을 받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우리를 살리려고 못나고 못난 저희를 건지시려고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이 시간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실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